최대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내 집이 되는 모기지 상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올해 업무 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초장기 모기지 어떤 방식입니까? 네, 이르면 올 하반기 최장 40년 주택담보대출, 즉 초장기 모기지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만기 정책 대출을 받아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월세 수준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폭등한 주택가격 탓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세를 내듯 내 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신용대출 관리 방안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기존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오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방식으로 바꿔 권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리 20% 초과 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됩니다.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 후 다음 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더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